시작됐다. 둘째 날. 어제보다 바다 색깔이 좀 다르네. 체크아웃을 한 후 별점 테러를 남긴 뒤 아침 겸 점심으로 라면을 먹으러 왔다. 여기가 그 유명한 놀맨 해물 라면집이다. 야, 이거 하나가 9,000원입니다. 9,000원짜리 라면인데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비주얼이었다. 게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다. 요런 새우도 일단 국물 맛. 둘째 날인데 벌써 브이로그 고수가 된 나. 지금 다시 봐도 정말 맛있어 보인다. 실제로도 엄청 맛있었다. 자, 이게 안에 계속 살. 아침부터 뭐 이렇게 말이 많은 걸까?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을 꼽으라면 바로 이 해물라면을 꼽을 것 같다. 그만큼 맛있었다. 우리 누나는 신혼여행 때도, 남편을 남자친구로서 사귈 때도 여기를 왔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또 왔다. 아마 나도 나중에 애인이 생긴다면 함께. 국물도 없다. 국물이랑 게, 홍합, 새우 모두 다 싹싹 긁어먹었다. 다음은 누나가 먹고 싶던 도넛집으로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때려치웠다. 결국 다시 라면집 옆에 있는 투썸플레이스로 왔다. 제주도는 투썸플레이스도 이렇게 뷰가 좋다. 역시 음료보다 디저트가 맛있기로 유명한 카페답게 디저트가 정말 맛있었다.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페레로시아가 탐났는데 정신 차려보니 이미 누나가 한 입에 호로록 낙지를 한 다음이었다. 그래도 브이로그인데 너무 음악이 없는 것 같아서 잠깐 음악을 넣어보았다. 역시 최고의 음악은 자연의 자동차 소리이다. 다음 일정까지 조금 오랫동안 차를 운전해서 갔다. 물론 난 영상만 찍었다. 운전은 누나가 했다. 브이로그 중독자가 된 것 같았다. 다음 일정은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금오름이었다. 벌써? 그렇게 한참을 달릴 동안 창밖에 전혀 예쁘지 않은 풍경을 계속 찍고 있었다. 사실 예쁜 풍경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면 별 볼 일 없는 풍경이 나왔고, 별 볼 일 없는 풍경이라 카메라를 내리면 또다시 이쁜 풍경이 나와서 난 뭐래도 안 되는 건가 싶었다. 겁나 힘들게 주차를 한 뒤로 목장이 보였다. 이 엄청나게 거센 바람을 타고 말똥 냄새가 극히 풍겨왔다. 브이로그 중독이 맞는 것 같다. 오늘 별로 안 흐려. 하늘 맑은데? 드디어 그토록 오고 싶었던 금오름에 도착했다. 날씨는 맑았지만 겁나 추웠다. 절대로 나레이션 하기 귀찮아서 그냥 음악을 끼워 넣은 게 아니다. 치명적인 척하는 나의 등 뒤로 아름다운 햇살이 비친다. 사실 이 햇살이 너무 이뻐서 찍은 거라고 하기에는 자꾸 잘 나오려고 온 매무새를 다듬는 내가 보인다. 사실
옷이 문제가 아닌데 옷을 다 가다듬고 나니 이제 조명빨이 잘 받는 각도를 찾는다. 그 다음으로는 개판나버린 머리를 건드리려고 하지만 개판나버린 얼굴은 올라오면서 바라본 아래쪽 풍경은 정말 경이로웠다. 서울과 다르게 평평하게 탁 트인 곳이 정말 신기했다. 올라오고 나서 바라본 그 모름의 풍경은 나의 저열한 어휘력으로는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웅장했다. 마치 오랫동안 씻지 않은 거인의 배꼽 같았다. 여기서 또 셀카 모드로 비디오를 찍는 나. 되게 잠을 못 잔 사람처럼 피곤해 보이지만 누누이 거듭 말하는데 난 그냥 원래 이렇게 생겼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제대로 이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지만 애초에 이 그물음의 깊이감은 실제로 봐야 느껴지는 것이었다. 비디오나 사진에서는 그물음이 굉장히 평평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그 그물음의 깊이감에 압도당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다크서클도 압도적이다. 그물음은 제주도에 있는 오름 중에서도 절경에 속하지만 올라오는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그물음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깊이감이 있으므로 실제로 제주도에 와서 직접 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오름에서 내려가면서 한치빵인지 두치빵인지 뿌꾸빵인지 모르겠는 제주도의 유명한 오징어빵을 2개 시켰다. 2개를 시킨 이유는 내가 배가 안 고파서 안 먹겠다고 했기 때문인데 한입 베어먹는 순간 누나랑 엄마 몰래 내가 하나를 다 먹어 치워버렸다. 다음으로 간 곳은 제주 동백수목원이었다. 비록 동백꽃은 많이 져있는 상태였지만 마치 나의 모발처럼 듬성듬성 몇 개 있는 꽃들이 구색은 갖춰주고 있었다. 또 셀카 모드로 비디오를 켰나. 이번엔 내 얼굴보다는 주변 배경이 이쁜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은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살면서 동백꽃이라곤 한컴 타자 연습 때밖에 접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동백꽃이 많이 피어있는 건 완전 처음 본다. 나처럼 인생샷을 남기려고 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많았다. 뽕뽕가수 유튜브 힘들게 올려놓은 구독자들 방금 영상으로 인해 다 떨어져 나가게 생겼다. 여튼 동백수목원은 인생샷을 찍기 아주 좋은 장소이다. 친구들이나 연인들과 함께 와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는 것도 좋다. 두 번째 날 숙소는 파크 선샤인 제주다. 뷰가 조금 안 좋긴 했지만 첫 번째 날 숙소랑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하고 호텔도 깔끔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은 올레시장이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시장도 인기 있는 곳과 인기 없는 곳이 너무나 명백해서
사람이 없는 곳은 파리만 날리고 사람이 있는 곳은 10분 이상 기다려야 했다. 엄마가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철판 버터치즈 오징어 구이를 먹으러 왔다. 근데 우리 엄마는 치즈를 안 좋아해서 치즈를 안 뿌렸다. 이거 하나가 18,000원이다. 어? 레인보우? 내가 생각했던 레인보우는 아니었지만 안에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다. 나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욕조에 입욕제를 풀고 편히 혼자 몸을 담그는 거였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입욕제들을 열심히 찾아봤다. 찾았다. 여기 있다. 사온 음식들은 우리끼리 호텔에서 맛있게 먹었다. 입욕제는 피부에 좋은 동백꽃으로 했다. 오늘 동백수목원을 갔다 오기도 해서 그랬고 동백수목원에서 내 얼굴 꼬라지를 보아하니 피부 노화 방지하는 동백꽃 입욕제가 딱일 것 같았다. 그렇게 해피타임을 보내고 나서 다음날이 되었다. 다음날 이야기는 또 업로드하겠다.